신동근 뭐가 뛰니? 뭐도 뛰냐 최재형.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9일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 원장은 그동안 줄곧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아왔다. 급기야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영입될 것이라는 말들이 쏟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 원장을 압박해왔다. 최 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 얘기가 나온다고 묻자 제 생각을 정리해 조만간 말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런 발언을 할 만큼 이미 스스로 감사원장 직분을 계속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더 이상 원장 자리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사정기관 수장들이 임기 도중에 사임하고 바로 대권 도전하는 행태가 반복될 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치적 진출에 따라 재임 중 직무행위가 규정받을 수 있고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